올 것이 왔습니다. 상자 안에 뭐 이렇게 칼자국이 있긴 하네요. 메이드 인 차이나 저거예요. 키친 플라워 거 튀김 기계예요. 자, 튀김 기계를 처음 사봐서 막 기대가 막 되네요. 과연 어떨지. 튀김 기계 나왔죠? 굉장히 가벼워요. 매뉴얼 있고 딱 이거밖에 없어요.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. 그래서 매뉴얼 이렇게 보면 한글로 나왔죠? 채는 여기 있을 거고 진짜 가볍고 대충 이런 식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요. 생각보다 이게 가벼워서 좋네요. 이제 무거우면 좀 무거우면 약간 부담감이 가잖아요. 가벼워요. 그리고 이건 좀 아깝네. 여기는 이제 셀로 됐으면 스테인리스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, 그쵸? 그리고 무광택으로. 광택은 이제 깔으시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. 이렇게 종이로 예쁘게 싸졌네요. 이렇게 되는 거겠죠? 이렇게 전용 조금 더 단단했으면 좋겠는데, 그쵸? 조금 아쉬워요. 이것도 스테인리스가 아닌 것 같은 느낌, 그쵸? 스테인리스는 좋을 텐데. 그리고 이렇게 G라고 써 있네요. 이거는 이렇게 빼는 게 아닌가 봐요. 빼는 게 아니고 그냥 결합돼 있나 봐요. 아, 이거 단점 바로 찾았어요. 이게 분리가 안 되네요. 그러니까 좀 세척할 때 어려울 것 같아요. 이거를 이렇게 물 세척해야 될 텐데, 그쵸? 아무리 기름이라고 해도, 그쵸? 기름으로만 닦는 게 아니라 싱크대에 넣고선 이렇게 닦아야 되잖아요. 근데 조금 물이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럼 고장 나겠죠? 그게 조금 단점이네요. 100% 이제 밀에 가라앉아서 수세미 같은 걸로 그냥 수세미 말고 파란색 말고 그냥 그죠? 노란색 부드러운 이제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이거 빠져요. 이것도 이렇게 해서 빠지는데 굉장히 약하게 돼 있어요.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단점이죠? 약하게 보여요, 굉장히. 뺐다 꼈다 하면 고장 날것 같은, 그렇죠? 그래서 가정에서 초보자가 사용하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. 처음,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튀김기 여러 번 사용할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잘 튀김기를 모르니까 막 넘치기도 하고 막 그죠? 막 때도 막히고 막 그럴 텐데 처음에 막쓸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다 이제 좋은 걸로 튀김기로 바꾸면 되겠죠? 그래서 초보자용, 그 애들용, 그죠? 아마추어 가정용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. 굉장히 가볍고 플라스틱이라서 케이스 인증 마크, 그죠? 이게 꼭 있어야 돼요. 있고 밑에는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공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면에는 이렇게 온도를 이제 할수 있는 거 그래서 0도부터 150도, 170, 190 이렇게 나와 있죠. 키친 플라워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이거 누르면 이렇게 열어지고 아이고 쭉 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. 아, 이렇게 집어넣는구나.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닫는 건가 봐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고 이제 쓸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져라 이거죠. 그래서 오늘은 개봉기만 할 거고 이제 사용기는 다음 편에 이제 올리도록 할게요. 몇번 사용도 해보고 해봐야겠죠. 그래서 중 저렴한 최저가, 최저가죠? 최저가로 해서 이제 사봤는데 조금 애들 장난감 같아요. 약해 보이고 좀 불안정해 보이는데 모르겠어요. 처음 써보는 거라서. 그래서 오늘 개봉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